시장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기초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겨울 아카데미 뭐 올해 이제 드디어 온라인으로 완전히 편집이 다 끝났고 온라인으로 저 공부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또 뭐 그 저 책 쓰신 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책 네. 그걸 교재로 해서 강의를 또 들으신다고? 원래는 그게 전에 쓰신 그러니까 개정중국판으로 그게 이번에 또 대박이 네. 났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의 각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 많이 드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물 많이 먹으라니. 물 먹기 싫어요. 진짜 물. 예, 말씀하시라고. 그래야 독감에 좋다고 네. 얘기합니다. 독감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네. 저는 시나리오를 몇 개 짜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시나리오를 짜야죠. 네, 짜놓고 네. 어떻게 될 건가. 워낙 지금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화와 뉴스의 공통점은 중에 하나를 찾아보라면 뭐냐. 네. 극적인 효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험하고 뭐 제가 이제 독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심한 독감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시나리오 중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해외 전파가 돼서 해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 해외에서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나쁜 시나리오예요? 아니 막 한 명이 아니고 이제 계속 발생한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건 가장 첫 번째는 증가 속도. 증가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증가 속도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시장 이게 뭐야 이러거든요. 우리 작년 8월 달에 일본 문제 생겼을 때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면 몇몇 가지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반도체 이렇게 노광으로 삥삥삥삥 쌓아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릴 때 네. 중간에 렌즈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위에서 빵 쓰면 이게 쫙 쪼그라들면서 돋보기처럼 돼갖고 탁탁탁 찍어줘요. 네. 이 렌즈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죽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한두 해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었고 네. 그런 것들은 대체 불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폭증하면서 8월 달에 하락을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이냐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할 겁니다. 즉 이게 어찌 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동안에는 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증가 속도가 줄고 또 하나 그 확진 앤드 그 사망자까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진과 사망자. 네. 이번 거가 그 예를 들어 예전에 비해 뭐 우리가 했던 사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치사율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것이 맞느냐. 그래서 특별히 해외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무사하게 끝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확진자가 나는데 해외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면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보건 시스템에서는 제어가 가능하다. 즉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주는 순간부터는 어떤 폭발적인 반응들이 조금 감소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그때부터는 증폭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과연 나올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확산 속도, 해외 쪽 전파, 그다음에 사망자 요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좀 시나리오를 짜서 대체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걸 100% 다 받아들인다면 극적인 효과에 내가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말씀드린 게 심리를 세게 흔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심리가 아주 취약하게 하는 법. 왜냐하면 인류가 항상 무서워하는 게 뭐 균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병과 사망이거든요. 네. 인류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흑사병 같은 거로 유럽의 3분의 1이 몰살했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기에 딱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예를 들어 보면 네. 과거를 사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게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느냐 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금융시장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붕괴적인 상황이 온 적은 과거의 경험상은 없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보시면서 그 추이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증가속도랑 네. 해외 전파되는 거 그다음에 네. 사망자 확진자 네. 요걸 잘 네. 보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가 피크로 가는 과정까지는 어렵고 피크를 딱 찍고 나서 이제는 조금 한숨 돌려도 돼 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회복을 한다. 네 빠르게 아마 급락과 급등을 하게 될 건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주말에 목요일 날 1% 중반의 하락을 이미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져 보면 오늘 1에서 2% 정도 사이에 하락이 추가 하락이 네,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게 그 이성적인 계산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이 강한지 안 강한지가 이제 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대 중반 이상으로 빠지면 아, 심리가 여전히 취약하구나. 근데 1% 중반 언더로 빠지면 생각보다 이번에 한국 시장 좀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환은 중국에 따라서 약세를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 위안이 7위안 근처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77원이에요. 1177원. 약세긴 약세인데 네. 여기서는 유의미하진 않고 그냥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까지는 보여줬는데 한 중립적인 것 같아요. 환은. 환의 그 약세 수준은. 네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1180원 중반, 90원 이렇게 가면 네. 시장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저의 전략은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뉴스가 계속 나와요. 네. 불안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더 들어갑니다. 기회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거는 지난번 1번보다는 모르겠어요. 좀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1번보다는 그 뉴스가 크진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네. 소견. 개인적인 순수 소견. 개인적인. 그럼 당연히 뭐 박 부장 네. 개인적인 소견이지 뭐. 네. 저희 회사의 의견 전혀 아니, 전혀 아니라는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네. 없어요. 네. 우리는 네. 박상준 부지점장을 믿지 신한금융 투자를 믿진 않아요. 아니 아니 그. 네 어쨌든 미국 시장도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1%대 중반대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거다. 아니면 완치자 막 나온다는 소식 들을 때 그때 딱 들어가면 쫙 완치자 나오기 전에 사망자가 줄지 않을까요? 아 사망자 네, 사망자 증가 속도가 증가 속도가 줄겠죠. 네. 아, 사망자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 때. 네, 그리고 저는 치명타가 해외에서 사망자가 막 발생할 때 중국인 말고. 캐나다 뭐 이런 데서. 네, 왜 중국인 말고의 사망자가 나면 오 하면서 정말 공포심이 그때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고 중국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네. 패스트 공포 느낌 이런 거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 공포가 최고로 커질 것이고 근데 네. 해외에서 확진자가 나왔. 늦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조차도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해외 보건 시스템에서는 살아난다 이러면 좀 마음에 안심을 하겠죠. 아 이거 고칠 수 있는 병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 중국은 아직까지는 의료 보건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조금 덜 발달해서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너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 문제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숫자가 네. 워낙 지금 많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119 예를 들어 119 소방관들이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불날 걸 대비해서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온 집에 불이 났으니 기존 시스템으로는 다 안 되죠. 그래 우리 예전에 화재 그 어디야 강원도 화재 났을 때 네. 전국 소방서 다 갔지 않습니까? 뭐 헬기도 가고 그랬죠. 네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저는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중국이 이걸 알렸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해외에. 네. 감추지 않고 그냥 자기 문제로 그냥 떠안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개를 했다는 건 해결의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는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알려요? 다 찍어가지고 지금 다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도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뭐 픽픽 쓰러진다며. 아 중국에선 유튜브가 안 될걸요. 네. 해외에서 돌아와서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자꾸 이제 스페인 독감 뭐 패스트 이런 거를 연상하면 저는 그거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시대도 그때 다르고. 그때 당시에 어떤 방역이라든지 의료의 네. 질과 그렇죠 또 보건 이 어떤 의식의 수준과 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막 뭐 막 중세에 막 이런 것까지 네, 막 네, 가가지고 네. 패스트 뭐 유럽이 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네. 그런 거 그래서 아닌가. 그래서 극적인 효과라는 말씀 제가 물론 계속 무시할 드리면. 수는 없어요. 네, 네, 네. 네. 조심해야 되고 네. 뭐 물도 많이 마시고 우리도 예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찌 되었거나 뉴스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찍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뉴스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을 네. 뉴스화하진 않을 거예요. 항상 뉴스의 속성상 네. 어떤 극적인 것에 사람의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것도 우리 투자자라면 그거를 구분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극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네. 실제 간의 이격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정리를 해보면 S&P 기준으로 1.57% 다우도 1.57% 나스닥은 1.89% 하락하면서 상당히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지난 그 주말에 빠지지 않았던 유럽 시장은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되면서 독일은 2.7%나 빠졌고요. 영국 2.2, 프랑스 2.6, 그리고 유로스탁 50도 2.6%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요일 날 1%대 올랐거든요. 유럽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그거를 네. 감안하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 같은 경우 1%를 먼저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한 1.5니까 네. 1% 언더로 빠지는 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침 분위기 주말 동안에 쫄았던 심리를 감안해 보면 1% 초반에는 1% 중반에서 2% 사이 빠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공황적 상황이냐.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를 준비했어요. 아, 중국의 A50 차트. 중국의 네. A주? A주 A50, 50개 종목. 주로 이제 종목. 은행이 제일 많긴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어제 저녁에 딱 펼치는데 선물이에요. 선물. 지금 시장은 놀고 있으니까 선물 시장 딱 펼쳤더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까지 빠지더라고요. 와. 해리 시작됐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마감을 딱 보니까 겨우 이거야? 하면서 끝났어요. 0.9%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A주 50개? 네. A주 50개의 차트예요. 하루 1일 차트. 1일 차트요? 네. 1일 차트입니다. 아. 폭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 추가로 더 빠지다가 네. 살짝 반등하면서 반등이 다 되진 않았지만 살짝 반등하면서 끝났는데 0.9% 빠진 걸로 지금 나와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추가로 하락을 더 된 게 아니고 저점에서는 살짝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뭐 조금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즉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뉴스는 최소한 5시간, 7시간 전 하루 이틀 전 뉴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예, 중국 현지에 대비해서 하루 이틀 뒤에 뉴스예요. 예, 지연된 뉴스이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감안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차트는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부터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터인데요. 네. 연준의 총 자산입니다. 네. 이제 FOMC 이제 회의와 발표들이 조만간에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박수현 김수현, 네, 박수현, 박수현 네, 박수현 애널리스트가 아주 얘기 잘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가 접었다가 올렸다 다시 접었어요. 네, 낙타봉처럼 두 개가 지금 꺾여져 있는데 이 추세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번 폐렴 사태가 일파만파 세계로 확산될 때 과연 연준은 무슨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줄이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난 1년간 동안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안 줄인다. 네. 연준의 총자산을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 계산까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네. 사태가 악화되면 연준이 다시 자산을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어. 이제 너무 극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시장 네, 미국 네,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걸 줄일 거야. 아니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줄일까요? 줄일 수가 없죠. 안 줄이겠죠. 그럼 안 줄이면 시장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또 안심을 하겠죠. 예, 그거까지 계산을 넣으셔야 돼요. 네, 네, 네. 내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거는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 폐렴 문제가 굉장히 크긴 하겠습니다만 네. 한 달 정도 기간 이상의 중기 시각으로 본다면 FOMC의 스탠스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환들을 보시면 환에서는 확실히 그 이번 그 리스크 온 국면에서 리스크 오프로 확 바뀐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번 사태가 상당히 큰 고비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강세로. 네네. 그리고 위험 자산이 퇴보하고 안전 자산이 급부각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금 가격까지도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위험 자산 회피가 되고
그 안전자산 선호가 확 일어났다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자산 중심의 국면, 즉 리스크 온 국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국면에서 지금 도전을 받은 거고요. 이 그 고비를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가 네. 상당히 중요하다. 산업적인 사이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엄청난 소비를 해주고 있는 나라이고 생산도 해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것 때문에 서로 교류가 안 되잖아요. 아예 그냥 셧다운을 해버리잖아요. 이동을. 그런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교류도 떨어지게 되면 경제가 꺾인다. 네. 옛날 홍콩 사스 때도 네네.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떨어졌고. 전세계 경기가. 그렇죠. 전세계 경기가 네. 꺾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존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끌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를 보면 97.94로 오르긴 올랐는데 아주 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었고요. 네. 유로도 1.1019로 그냥 좀 약세. 달러엔이 108.89로 다시 소폭 강세되면서 108엔대로 들어왔고요. 원화는 1177원 71전 그리고 위안화가 6.9856으로 6.9 초반대에서 확 밀려서 네.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물들을 보면 금리물들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10년물 금리물은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1.8에서. 예,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진 거예요. 아니요. 그 지난번도 빠졌고요. 지금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1.613까지 빠졌으니까 10년물이 네, 안전자산 네. 쪽으로 쫙 지금 분위기가 돌아온 것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보겠고 2년물도 1.447, 30년물도 2.061로 한 그 6BP 하루에 6BP 이상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금 가격은 올랐어요. 1581불. 지금 금 가격만 계속 올라요. 그러네. 떨어지지 않고.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예, 네, 불안하니까. 근데 금 가격이 확실히 이게 지금 금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네. 가늠자로 계속 반영이 이쪽으로만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할 정도로 위기 때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좋을 때도 올라갔어요. 안 빠져요 지금. 네, 떨어지는 건 거의 없이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것도 특이해요.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 에 대한 그 인식이 커지면서 WTI는 52.83까지 떨어졌고요. 구리 가격도 상당히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네. 보베스파도 3%나 빠졌습니다. 신흥국 증시가 타격이 상당히 컸죠. 네. 예, 그리고 또 중국하고 교류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무려 3.9%나 빠졌습니다. 이번에 특징은 드디어 잘 버텼던 초거대 테크 기업들이 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는 거. 네. 애플이 2.9%, 아마존 1.79%, 마이크로소프트가 1.67, 알파벳이 2.3, 인텔은 4%나 빠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도 이런 부분에 테크 관련 주식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건데 네. 지난 주말에 빠진 것을 얼마나 감하고 반영을 할 것인지가 핵심이고요.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조금 영향을 뭐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짜리 일주일 2주짜리로 좀 생각을 하다가 추세를 좀 아까 시나리오별로 한번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네요. 이 바이러스 문제는 그 중국 외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오는가 네. 나오면 어느 규모로 나오는가 혹은 중국 내부에서 확진자의 어떤 추세가 완벽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 기울기가 계속 확산되는 기울기가 조금 느슨해지는 네, 계속 뉴스플로우는 있는데 고점을 찍어버리는 네. 그러니까 환자 수가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환자의 증가 속도가 그렇죠. 고점을 찍어버리면 사실 우리가 한 서너 달 전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돼지열병이었잖아요. 아, 그랬죠. 그죠? 네. 야,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 중국에 아니, 사람에 대한 방역도 그렇게 힘든데 뭐 돼지 그건 뭐 엄청 많이 키우니까 중국 돼지 다 죽는다 그랬거든. 네. 근데 우리 한국으로도 넘어왔는데 한수 이남으로 전파가 안 되고 막아버렸어요. 네. 그 사실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그 굉장히 의외였거든 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홍성으로 가면 이게 뭐 대란이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한강 이남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버렸단 말이지. 네. 네. 그건 이제 사람의 힘이에요. 내가 네. 방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곽 부장이 얘기하듯이 그 뉴스플로우도 뉴스플로우지만 우리가 그 뉴스플로우의 행간의 의미를 잘 읽는 네. 그런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한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곽 부장님처럼 시나리오를 몇몇 요소들을 집어넣고 어느 정도 기간에 이렇게 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걸 미리 이제 생각을 해놓으면 네. 확실히
마음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마음이 일단 굉장히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자세 굉장히 좀 필요하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실 때마다 큰 가르침 매번 주시는군요. 아, 아닙니다. 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여 가십시오. 네. 자, 함께해 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